나락나 친구들, 오늘 네 명의 소녀와 한 손에 들기도 힘드네요. 네 명의 남친이 만나서 여친 유형 상황극을 보여드릴 텐데요. 출연자는 남친 역의 카밀라, 남친 역의 요르문간드, 남친 역의 브리지트, 남친 역의 주비, 그리고 여친 역의 기운의 가수 쥐설녀, 의문의 소녀, 그리고 구미호. 아우! 여친 유형 1. 뇌 순수 스타일. 아! 어머! 다쳤어? 여기 얼굴이 좀 아프네. 잠깐만 있어봐. 내가 약을 발라줄게. 고마워. 냄새가 좀 향긋하네. 웜해. 어머, 왜 그래? 몰라. 약 바른 곳이 미친 듯이 따가워. 뭘 바른 거야 도대체? 어? 치약. 치약? 아니, 치약을 바르는 사람이 어딨어? 사람들 다치면 발라주는 거 치약 아니었어? 봐봐, 색깔이 똑같잖아. 와, 너 머리가 참 네 피부색처럼 하얗구나. 라랄라랄라라, 라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설녀, 뭐하고 있어? 니그도 닦아주고 있어. 아, 그래? 너무 고맙다. 근데 뭘 바른 거야? 검정색 물감. 나 검정색 물감. 아니, 가죽 구두에 검정색 물감? 아, 그럼 가죽이 어떻게 되겠어? 원래 물감 바르는 거 아니었어? 웜해. 와, 너 진짜 머리가 참, 와, 나 순수하구나. 고마워. 아니, 좋은 말이 아니야. 속상해. 왜, 무슨 일이야? 쓰레기가 고장 났어. 뭐? 쓰레기가 고장이 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 있잖아, 에어컨 쓰레기. 에어컨 쓰레기? 나는 겨울이라도 에어컨 틀고 사는데 에어컨 쓰레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에어컨이 가동이 안 돼. 아, 너 혹시 설마 실외기 말하는 거야? 실외기? 에어컨에 바람 넣어주는 그 실외기 기계? 실외기야? 쓰레기 아니었어? 와, 엄마. 그래, 쓰레기라고 들었을 수도 있지 뭐. 어쨌든 실외기야. 참자. 쓰레기가 아니라 실외기였구나. 난 여태까지 에어컨 쓰레기인 줄 알았지. 참, 너 혹시 미국의 수도가 어딘지 알아? 워싱턴. 와우. 뒤에 두 글자가 더 있는데 영어로 된 거야. 뒤에 두 글자? 워싱턴. 워싱턴 GD? 뭐? G드래곤이냐? GD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웜해. 워싱턴 DC, DC. 아, DC였어. 할인? 할인해 달라는 거야? 미치겠다. 뇌는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수하지만 그래도 약도 발라주고 구두도 칠해주고 마음씨는 너무 착해. 그러니까 내가 널 만나는 거야. 고마워. 아, 뇌순수 스타일이 뇌가,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쥐설녀. 여친 유형 2. 공주 스타일. 우리는 데이트 중. 어머, 저 사람이 방금 나 쳐다본 거 맞지? 계속 사람들이 날 쳐다보네. Nope, nope, nope. 아니야, 아니라고. 레스토랑에서 왜 안 앉아? 네가 의자 밀어줘야지. 헐. 밥을 먹고 커피숍에 온 커플 7,000원입니다. 야, 밥은 내가 샀으니 커피 정도는 네가 살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매일 얻어먹기만 하니? 아하! 내가 널 만나주는 게 어딘데? 네가 감사해야지. 얼씨구. 나 이 촬영 못하겠어. 방송 중단! 방송 중단! 어머, 기가 막혀. 어머머머, 공주 스타일은 남친 역 카밀라의 거부로 미완성작으로 남게 되는데. 네. 공주 스타일은 너무 별로야. 여친 유형 3. 여우 스타일. 너무 자주 늦는 거 아니야, 구미호? 오빠, 너무 화내지 마. 내가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니야. 너도 날 보고 1분 1초만큼 뒷걸음질이라도 친 거야? 어마마마, 내가 스큐트야? 스큐트의 에피소드는 이전편 남친 유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어쨌든 왜 늦었어? 이건 너무하잖아. 아, 오빠 그거 알아? 뭐? 오빠는 흰색 스카프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휴지인 것 같은. 어머, 역시 오빠는 너무 잘생기고 듬직해서 그런지 흰색도 너무 잘 받는다. 웜해. 그래? 뭐 내가 저 멋있고 잘생기긴 했지. 그럼 우리 영화관 들어갈까? 아이 신나. 그럴까? 그래. 이거 괜찮네. 내가 좀 잘 어울리는가 보네. 분명히 아까 늦었던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아우! 여우 스타일. 여친 유형 4. 털털한 스타일. 매일 옷이 똑같은 여친. 혹시 너 옷이 이거 하나뿐이니? 아니, 요즘 이 옷이 제일 편해서. 왜? 창피해? 아니야. 보통 여자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난 편하면 장땡이야. 아, 그렇구나. 꾹! 뭐야? 여친이 낀 건가? 에이, 아니겠지, 설마. 꾹! 딱! 네. 혹시 너니? 맞는데? 끼고 싶으면 너도 끼어. 와우. 너도 끼어. 어? 알았어. 에이, 빡! 부지직. 똥 나왔다. 똥 나왔다. 아, 난 몰라. 괜찮아.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가? 웜해. 아, 저기. 근데 오늘은 내가 돈이 없어서 데이트 못할 것 같아. 어? 뭐 어때? 내가 저녁 쏠게. 삼겹살? 고고! 털털한 성격의 여친 너무 마음 편하고 완전 좋아. 매력쩔어. 오늘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여친 상황극을 보셨는데요. 뇌가 순수한 지설녀 스타일. 좀 아는 게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 착한 마음씨였어요. 그 다음 공주 스타일. 공주 스타일은 같은 여자가 봐도 0...점점점점점. 그 다음 여우 스타일. 물론 곰보다는 여우 같은 여자친구가 낫다고. 그렇지만 너무 여운데 그래도 애교가 많아서 남자친구들이 좋아는 하겠네요. 그 다음 털털한 스타일. 보통 여자들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털털한 성격. 저는 개인적으로 털털한 성격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물론 당구를 그렇게 뛰는 건 좀 규비 똥 쌌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여친이 마음에 드세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유형을 만들어서 상황극으로 꾸며드릴게요. 이렇게 3D펜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상황극하기 너무 재밌네요.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해주세요. 안녕!